오늘은 아유 맞춰봐 의자를 만들고 왔습니다. 목개원 그리고 건강 체험하고 왔지. 아 너무 힘들었어. 니네 체험인 줄 알았더니 아빠 체험이었어. 이씨 하여간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시작할게요. 앉아. 목개원으로. 아 여기가 서울여자대학교구나. 여기가 서울여자입니다. 뭐? 여기가 목 남자 몰라 하면 이거 뭐라고 돼있어. 가자. 뭐 안 튀길 건데. 가보자. 목욕원에 도착. 목공소도 있고 나무상상 놀이터도 있고 목욕의 체험 저기 있네. 절로 가면 돼요. 여기가 목욕원입니다. 갑니다. 오늘 만들 의자 플레이어가 이거 크잖아. 근데 저 저거는 나무는. 야 아들 너 만든 거 좋아해서 이거 일부러 신청한 거야. 나무는 너무 인기 많아. 자 안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딱 세워봐. 연구를 해봐. 오빠는 이제 드디어 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. 이 오빠는. 이거 뭐야? 자 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. 어이 친구 여기 봐. 구멍이 없지. 대신에 이거 십자 표시가 있어.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. 이 구멍이 왜 있을까? 이 옆에 뒤에 있는 나무를 꽂으려고 있는 거예요. 일단은 조금만 발라야 돼요. 그러니까 본드를 발랐으면 이제 나사를 꽂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.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이제 오늘 나무가 좀 무른 나무다 보니까 지금 제일 가는 데서 하나 둘 셋 있는 만큼 밀면서 쭉 들어가시면 돼요.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. 그리고 들어갔으면 이제 뒤로 그냥 빠질 때도 눌리면서 뒤로 쭉 빼면 돼요. 그러니까 이러면 쉬워요. 그냥 쭉 들어갔다가 쭉 나오면 돼요. 일직선 맞아? 일직선 맞아?
다시 한번 찍어. 네, 동영상 잘 보셨나요? 오늘 이거 만들라고 중절했어요. 어디서 하냐면 노원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가 자세한 거 지금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면 평일하고 주말하고 만드는 과정이 달라요. 그러니까 그거는 잘 선택해서 우선 위치는 서울여대 바로 맞은편이에요. 그러니까 저희가 택시 타고 갔는데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그 분명히 표시는 해놨는데 빨리 지나가면 못 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꼭 지도를 확인해 보시고 서울여대 바로 맞은편이다. 그 서울여대 거기에는 스타버스 있으니까 끝나고 가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바로 또 공원 있어요. 요거 뭐 영상 나오는 거 보이시죠? 공원에 살짝 놀려고 했는데 저희는 오늘은 바람이 너무 차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놀더라고요. 이게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선은 갔을 때 뭔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런 느낌, 좀 깔끔한 느낌은 들었고요. 그 진행하시는 호칭에 대해서는 얘기부터 하게 선생님만 불렀는데 선생님 두 분이 계신데 연륜이 느껴지는 그러면서 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면 재료들이 세팅이 딱 해서 주세요.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 설명해 주시고 뭐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요거를 만들어 봤거든요. 진짜 태어나 처음으로 생각보다 좀 버벅이고 내가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막 멘붕이 오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솔직히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아빠의 로망. 근데 그거는 좀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흥미가 있는 아이들 모르겠는데 너무 처음에 막대 돼서 그런가 아빠가. 그래도 집에 가지고 와서 서로 앉겠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약간 그래도 앞으로 스포트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. 근데 막 만들고 막 못질하고 드릴하고 선호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만 체험을 하고 네, 그 이후 다시 한번 뭐 어떻게 하실지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빡시게 오늘도 정말 빡시게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. 이거예요. 보이시나요? 비용은 5,000원 그다음 이거 15,000원, 2만원 저희는 다둥이에서 전원 할인. 그래서 총 오늘은 19,000원에 진행을 해봤습니다. DIY라고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관심있던 분들 이렇게 노원구청에서 해서 꼭 가족 단위 아이들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복피디였습니다. 바이바이.